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병율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4월 1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는 248쪽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여러 경제부처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안목을 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제 책들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쓰신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도 망할까? 세 번째,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다. 네 번째,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나빠질까? 다섯 번째,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가 불러오는 루이스 전환점. 여섯 번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빗나간 미래 예측. 이 여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질문. 경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제는 확률 게임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옳은 길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겠구나, 기업은 어떻게 대응을 하겠구나,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내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를 판단할 근거도 됩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트렌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일 뿐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이 움직일 여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싫든 좋든 갈수록 경제 뉴스는 많아질 것입니다. 넘쳐나는 경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경제를 공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 책의 저자의 답변입니다. 경제라는 건 이제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어떤 식의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경제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2019년에 뭐 위기가 온다라든지 2022년에 뭐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뭐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대로 가다가는 큰 틀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지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럼 앞으로 세계는 이러이러하게 펼쳐지겠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이제 키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미래를 본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당연히. 하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도 망할까? 문제는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에 기대는 의존도가 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26%고 매출액은 한국 GDP의 1.3%가 넘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따라 한국 전체 수출이 웃고 웁니다. 이런 기업이 몰락한다면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산불이 났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절멸하는 것은 아니듯 한 기업이 몰락했다고 해서 그 기업이 지녔던 인력과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존한 인력과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잔존한 인력과 노하우는 또 다른 수많은 기업을 잉태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생명이 성장하기까지 경제 주체들이 겪어야 할 충격은 적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뭐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이 없는 대한민국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망하기도 하는데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망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충격을 이제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서 그 삼성전자에 다니던 아주 우수한 우리나라에 진짜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삼성전자 다니죠.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습득했던 노하우라든지 지식,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가 설령 망해서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창업을 하거나 이런 걸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우리나라 경제의 자양분이 돼서 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하면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렇게 너무 이제 성급하게 물론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정말 막대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대한민국과 삼성전자가 없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다른 대한민국이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 또 그 나름대로 그 삼성전자에 다녔던 사람들이 또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경제를 또 맞이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2017년 생산가능 인구 감소하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2017년은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첫 해이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 인구란 말 그대로 생산이 가능한 인구를 말합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에서 64세 사이로 이들은 생산과 소비의 핵심 계층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유소년 14세 이하와 고령층 65세 이상을 부양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산과 소비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30대가 한 달 동안 벌고 쓰는 돈과 초등학생이나 노인이 한 달 동안 벌고 쓰는 돈을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1990년 초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일본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습니다. 인구학적으로 2017년이 참 의미가 있는 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해라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뭐 쉽게 얘기하면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 15세에서 64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고 경제활동을 활발하다는 이야기는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쓰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가능 인구가
한 나라의 경제를 뭔가 가늠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총 인구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경제가 이제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계층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나 생산이 줄어들게 되죠.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 규모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굉장히 뭔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1990년 초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경제 불황의 늪으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를 보실 때이 생산 가능 인구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총 인구보다도 굉장히 의미 있는 네, 지표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요즘 해외 투자로 이제 베트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베트남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베트남이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그 국가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두텁고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투자하라는 자꾸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거죠. 경제학에서 발전할 것을 보는 거죠. 네, 페이지 31쪽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나빠질까? 인구가 감소하면 정말 경제가 나빠질까요? 모범 답안은 그렇다입니다. 경제 규모는 먹고, 마시고, 쓴 것의 총량을 뜻합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썼는지를 비교한 것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쓰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실증적 연구는 많습니다. 인구 감소가 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합되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추후 들어올 돈은 적은데 나갈 돈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에 투입할 돈도 줄어듭니다. 그 인구가 감소하면 정말 경제가 나빠질까요? 나빠진다는 겁니다. 웬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거의 대다수의 연구 결과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는 나빠진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경제 규모라는 게 결국 우리가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소비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 1000명이 음료수를 사 먹을 때랑 인구 500명이 음료수를 사 먹을 때랑은 뭐 절반으로까지 줄어드냐 아니냐 뭐 모를지라도 최소한 줄어드는 건 확실하죠. 다른 변수가 없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경제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아, 인구가 감소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인구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하고 간 거죠. 페이지 35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루이스 전환점이 온다. 저출산 더하기, 고령화 더하기, 인구 감소. 이 3종 세트는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루이스 전환점이란 도시로 유입된 농촌 인력에 기대어 성장한 산업이 농촌의 노동력 고갈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렴한 인건비로 버티는 산업은 임금이 상승하면 경쟁력을 잃기 쉽습니다. 한국의 이농 현상은 1980년대에 끝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공급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으로 지탱해온 저효율 산업이 혁신을 이루지 못한 채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루이스 전환점이
현실화됩니다. 이제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것은 도시로 유입된 농촌 인력에 기대어 성장한 산업이 농촌의 노동력 고갈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로 도시에 이제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리게 됩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일할 사람들이 막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높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널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임금을 바탕으로 기업 혹은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선진국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임금을 바탕으로 상품의 경쟁력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무한히 농촌에서 뭐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이 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제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농촌의 노동력이 고갈이 되는 겁니다. 그 농촌에서 더 이상 새로운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일할 사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니까. 일할 사람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인건비, 저임금이라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에서 생존하고 있던 기업들이 인건비가 올라가 버리니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루이스 전환점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에 루이스 전환점이 올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뭐 이미 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의 이농현상은 1980년대에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더 이상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여지는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점점 더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첨단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아니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그런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전환점, 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58쪽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빗나간 예측, 미래 예측.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팩스보다 대단치 않을 것이다. 구글이 태동하던 1998년 한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2005년쯤 인터넷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팩스보다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아 미국은 닷컴 버블로 빠져듭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의 실수는 인터넷 기술 진보를 잘못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고속 인터넷의 등장과 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스마트폰과의 연동으로 이어지는 기술적 측면을 그는 몰랐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제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 이 폴 크루그먼은 제가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 이분의 경제학 책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하고도 아주 얕은 아주 얇은 인연이 있으신 분인데 네. 아무튼 이분이 1998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05년쯤에 인터넷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아마 팩스보다 못할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참 믿기 어렵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시는 그런 훌륭한 경제석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경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란 거, 특히 경제 예측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쉽게 들어서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온 이유는 뭐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 뭐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언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뭐 듣긴 듣되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고
본인의 판단력과 본인의 판단, 생각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들의 말만 무조건 믿고 맹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을 학상을 받으신 분도 이렇게 예측이 쉽지 않은데 뭐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준비했고요. 내일까지도 이 책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